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5과 4번 문항 145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며, 요지는 뭐, 다 제목과 다를 바가 없지만 보기가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주로 요지로 나오더라고요. 문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글에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도 이제 알고 계시죠? 들어갑시다. 첫 번째 문장. Have you ever said something to your child like the following? 다음과 같이, 이렇지. 다음과 같이 너는 너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말해본 적이 있니? 라고 하면서 have PP 뭐 경험적 용법이라는데 이런 거다 제끼고 유의 직업이 유의 직업이라고 할수 있나? 유의가 누군지 알수 있죠. 일종의 parent가 되죠. 너의 자녀라고 했으니까요. 너가 부모로서 너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말해본 적이니? 다음과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대사가 선생님 거는 뭉개졌지만 여러분 책은 이탈릭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대사체잖아요. 이탈릭체로 뭉개져 있으니까요. 너의 방 너무 더럽다. 여러분도 살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더럽다. I want you to clean it up. 나 네가 이방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Before you go to the game. 너 게임하러 가기 전에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I는 이거고, you는 your child가 되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Have they wondered why she didn't do what she was told to do right away with a smile? 너는 근데 궁금해 본 적이 있니? 왜 그녀가 didn't do 하지 않은지? What she was told to do. was told라는 건 hear잖아. 들었다는 거잖아. 그녀가 하라고 들은 것을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있니? Right away. 당장, with a smile, 미소를 띠면서 하지 않은 걸 궁금한 거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she랑 이 she는 다 누가 돼? child가 되잖아. 분명 부모가 이방좀 치워줄래? 라고 했을 때, 왜 하지 않은 걸까? 라고 궁금해 본적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바로 답을 주는 것 같아요. Unilateral decision and she was expected to carry it out, blah blah가 되죠. 너는 unilateral이죠. Unilateral 동그라미. 너는 뭐한 거야? 일방적인 결정을 한 거야. 일방적인 밑에 뜻 나와 있어요. 반요 쌍방적이란 표현도 보고 가실게요. Bilateral이 쌍방적인입니다. 한번 알아두세요. 일방적인 결정을 한 거고, 그녀는 기대되어진 거야. Carried out. carry out이 수행하더잖아. 누구랑 똑같아. 뭐 다를 바가 없어. 그것을 하라고 수행되어진 거야. 뭐에 따라서? 너의 시간 프레임과 기준에 따라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부모가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고, 쉬는 아이들이지. 아이들은 수행되어지기 기대되어진 것이다. 부모의 시간 프레임과 기준에 따라서 하길 원해진 것이다. 결국, 뭐한 거다? Because I'm the parent. 왜냐하면 내가 부모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인이 이랬다는 거지. 아이가 하지 않는 이유가 딱두 가지가 있어. 어떤 거였어? 네가 일방적인 결정 내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거다. 네가 너의 시간과 기준에 따라서 아이에게 요구한 거기 때문에 아이가 하지 않은 걸 거야 라고 해서 암묵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거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네요. 하이브의 세모치고 별표해 주세요. 하지만 이러한 태도 앞에 내가 부모니까 네가 내말 따라줘야 돼 하는 이러한 태도는 fail to consider child point of view. 아이의 point of view, 관점을 고려하는 것을 실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When you neglect to consider your child's thought, feeling, need, and possible solution. 뭐 하는 거야? 네가 neglect, 뭐한 거야? 무시한 거야. 뭐한 것을? 고려하기를 무시했어요. 너의 아이의 생각, 감정, 그 다음에 요구, 그리고 solution,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을 무시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문법에 들어와. 저번 시간 배우랑 똑같아. 이 to는 전치사 to입니다. ing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get이 사역의 의미니까 방은 지가 치워지는 게 아니죠. ed가 나왔다는 거.
방을 깨끗이 하라는 가능한 해결책, 자녀의 생각, 감정, 요구, 해결책까지를 고려하기를 무시했을 때, 너는 뭐한 거야? 무시한 거야? 두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하는 걸로써? At the risk of losing your respect and goodwill이죠. 너는 at the risk of 뭐를 감수한 거야? 위험을 무릅쓰고 무시를 한 거다. 뭐를 무릅쓴 거야? 자녀의 존경과 굿윌, 선이죠. 다른 말로 하면 호의 정도 될것 같아요. 호의를 잃게 될 무릅쓰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로 이야기를 하면 두 소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싸그리 포함이에요. 이렇게 포함이라고요. 그렇게 한 거나. 즉, 너는 그런 대사를 친 거는 자녀의 존경과 호의를 잃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Your child's grumble and resistance is in fact, 너의 아이의 투덜거리면서 저항하는 것은 grumble이 투덜거리잖아. 투덜거리면서 저항하는 것은 in effect 사실상 natural consequence 자연스러운 결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래요? 너의 선택에 대한 결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선택이 되더라? 그녀의 의견이 없이 운영하려는 너의 선택이죠. 그녀의 의견이란 건 여기서 그녀는 자녀가 되겠네요. 자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너의 선택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셨죠? 어떤 내용이었어? 말로 해볼까? 부모가 지금 어떤 거야? 방좀 치워줄래? 라고 하는데 아이가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두 가지 기준 나왔잖아. 아까 지금 첫 번째 기준이 뭐였어? 첫 번째가, unilateral. 일방적으로 네가 말을 한 거고, 두 번째가 your time frame과 standard. 너만의 시간 프레임과 기준을 대고 아이에게 강요를 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아이가 안한 거다. 네가 만약 아이의 의견을 neglect, 뭐 해버린다면, 무시해 버린다면, 아이의 관점을 고려해 주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하면 아이의 생각, 감정, 요구사항, 해결책 등을 고려해 주지 않는다면, 너는 뭐할 위험이 있어? Losing her respect and goodwill, 존중과 그녀 아이의 존중과 호의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단다. 당연히 아이가 투덜거릴 수밖에 없지. 그게 자연스러운 결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부터 들어갑시다. 부모가 모범을 보여서 자녀의 정리 습관을 유도하는 것이 현명하다. 모범 모델링 이런 단어 없었던 것 같아요. 제끼시면 될것 같아요. 2번 들어갈게요. 부모는 자녀의 적성을 파악하여 진로에 맞게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진로 이런 거 없었으니까도 제끼면 될것 같아요. 합리적인 기대를 담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자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 옛날 아까 전에 배웠던 내용이랑 비슷하네요. 피그말리언 효과인데 이런 거랑 어울리지 않잖아요. 완전 대놓고 나왔네. 일방적인 유닐래처럴 결정과 기대가 아닌 자녀의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과 기대가 아닌 자녀의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자녀의 관점 고려해달라. 청소가 아니면 일반적인 상황 이야기했네요. 4번이 맞겠어요. 5번. 자녀가 도전하는 것에 망설이지 않다. 막 hesitate 이런 말 없었으니까. 부모가 지속적으로 격려한다. encourage, support 이런 거 없었으니까. 제끼시면 될것 같아요. 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됩니다. 4번 그냥 간단하게 하면 애들아. 부모가 첫 번째 어떻게 써? clean 해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모가 이야기를 했어. 근데 자녀가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야? 부모의 얘가 있죠. unilateral 했다. 유니나추럴 했다. 내 부모의 타임프레임입니다. 부모의 스탠다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하나의 이유가 됐다는 거죠. 안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즉, 이렇게 때문이라는 거죠. 즉, 부모가 결국 뭐 해버린다면, 애티튜드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without considering point of view가 되죠. 자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관점을 무시하거나 또 자녀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뭐, thought, feeling, needs, possible solution 이러한 네 가지의 요건을 뭐 한다면 neglect 한다면 너는 뭐 하게 될 거야?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losing 하게 될 거야. 잊게 될 겁니다. 뭐 하고요?
그녀 자신의 리스펙트와 꾸지를 잃게 되면 호의를 잃게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자녀의 이런 걸 잃었다는 건 자녀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투덜거리면서 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리지스턴스, 저항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궁시렁대면 막 저항하는 거잖아.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은 쉽죠. 이해도 내용도 그닥 어렵지 않고 영어 구문도 그닥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본문에서 첫 번째 1, 2, 3, 4, 5 다섯 번째 줄에서 하이버가 나오면서 글의 흐름이 전혀 바뀌고 일종의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앞에가 problem, 뒤에가 솔루션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더 꼼꼼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습 꼼꼼히 하시고 25관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